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비만과 피부염, 신장질환의 특효제로 많이 사용하는 며느리배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느리배꼽은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로 전국에 분포해 있고 길가의 풀숲이나 습지대, 계곡가 주변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에 달린 모습이 마치 배꼽처럼 닮아서 며느리배꼽이라 부르고 며느리 및 쉽게 며느리밥풀, 며느리주머니 등의 유사종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옛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이 깊었던 옛 시절에 서글픈 인생살이를 며느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독특한 유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잎을 생으로 뜯어 먹으면 처음에는 시큼하면서 신맛이 매우 강하게 나고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과 함께 은은한 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어린 잎을 채취해서 물에 살짝 데쳐 나물처럼 무쳐 먹기도 합니다. 성미는 쓰고 평하며 작용 부위는 폐와 소장 그리고 대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전초의 플라보노이드와 아피제닌, 퀘르세틴, 캠퍼롤, 안트라, 배당체, 당류와 환원당 전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종자와 수과에는 유가 들어있고 뿌리에는 인디칸 및 소량의 에모딘과 크리소프타놀이 함유되어 있으며 근피에는 탄닌이 33%가량 들어있습니다. 며느리배꼽은 양리실험을 통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곰팡이균과 염증성 질환을 감소시키고 혈당 강화 작용과 항비만 활성, 인뇨작용 등이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부 상재균과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피부질환 발생을 축소시키고 우수한 항균작용으로 천연방부제와 항노화 화장품의 응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며느리배꼽은 혈액을 맑게 해서 혈관 속에 쌓인 뭉친 덩어리를 잘 풀어주고 노폐물 제거와 배노문제를 통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남녀 신장염과 방광염에 문제가 생겨서 자주 일어나는 붓기를 잘 가라앉혀주고 여성의 삶과 질을 떨어뜨리는 자궁근종과 자궁염증, 생리통을 치료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해독작용과 인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요독증으로 인한 신장기능 저하와 전립선염을 개선시켜줍니다. 게다가 급성신장염과 만성신장염에도 좋은 효과를 엿볼 수가 있었고 요실금을 잡아주거나 전체적인 콩팥기능을 전보다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실험을 통해 며느리배꼽 추출물을 이용해서 1일 1회씩 근육에 주사하여 습진치료를 실시한 결과에는 60명의 모든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습진치료에는 전초 7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만성습진에는 신선한 며느리배꼽 148g을 달인 물로 하루에 한 번씩 씻어주거나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식물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비만을 치료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과다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잘못된 식습관과 사회적 환경 문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지방세포는 살이 빠져도 잘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운동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갱년기로 인해 자신감이 없어 더욱 살이 찌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며느리배꼽은 현대의학에서 실제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장의 육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살이 자연스럽게 찌는 것을 미연에 차단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육모가 커지게 되면 음식의 흡수력이 증가가 되어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며느리배꼽은 이런 점액성분들의 둥보균을 제거해서 변의 양을 늘려 지방과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뚱뚱한 사람이나 임산부처럼 헛배가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식독과 수독, 혈독 등의 뼈속까지 들어있는 모든 독을 빼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포만감을 갖게 해서 살을 점차적으로 마르게 해줍니다. 며느리배꼽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비만 예방과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실험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먼저 며느리배꼽 추출물은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냈으며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지방합성인자의 발현을 억제시켜서 지방과 지질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배꼽 에탄올 추출물을 지방전구세포에 처리해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돌입현미경으로 세포 활성 형태를 관찰하였는데 세포군에서 세포 생존도가 각각 19.7, 23.9%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배꼽은 항비만용 약학조성물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항비만용 치료제로 처치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분석 내용입니다. 비만은 어느 누구나 흔하게 발생하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뇌졸중, 동맥경화증, 지방간 관절염 안 발생, 수면 무호흡증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질환을 미연에 차단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게 며느리 배꼽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이나 산에 가셔서 채취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일의 치료에서는 26차례 중에서 현저한 효과는 19차례, 유효는 5차례, 무효는 2차례로 90%가 넘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후자에 의한 치료 2차례도 모두 완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된 상태이고, 습진을비로 아토피, 그리고 악성종기와 악창 등을 제거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때 다리에 관절이 퉁퉁 부어서 몹시 고통스러워 하던 사람이 며느리 배꼽을 물에 꾸준히 달여 먹고부터는 관절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관절이 붓고 몹시 아플 때는 신선한 며느리 배꼽 전초 70에서 10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목구멍에 편도선염과 발에 누런 진물이 나오면서 고름이 찬 증상과 성병을 고쳤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며느리 배꼽으로 여러 병증을 치료한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전보다 훨씬 좋아지거나 나았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느리 배꼽은 꽃과 열매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꽃과 잎은 여름, 전초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생풀을 쓰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표준 5에서 10g을 물 500cc에 넣고 달여 마시면 되고, 맛이 새콤하면서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즙을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거나 내성이 아주 강하신 분은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며느리 배꼽은 특별한 독성이 없고 성질이 평이한 편으로 어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 몸이 허약한 사람과 체질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잘 맞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혈압약과 혈당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